사람들은 저마다의 매력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유의 매력을 잘 가꾸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어떤 행동을 하는 것보다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그것에 더 도움이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자신의 매력을 깎아먹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저의 기준이겠지만 제가 볼때 매력 없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마루 예삼.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포켓몬을 좋아하셨나요? 지금의 포켓몬빵, 정확히는 포켓몬빵 스티커 대란을 보고 있으면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편으로는 놀라운 일이 아니기도 하죠. 돌아보면 이런 분위기는 계속 있었습니다. 꼬꼬면, 허니버터 칩이 그랬고, 게임 동물의 숲이 또 그랬습니다. 계속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점점 과열되고 있다는 느낌도 받아요. 적어도 앞선 현상들은 스티커를 모으겠다고 빵을 버리는 그런 괴이한 모습은 없었으니까요. 포켓몬스터라는 IP는 탄생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운 콘텐츠를 이루 다 말할 수 없이 다양한 방면으로 계속 출시하고 있습니다. 포켓몬을 좋아하신다면 이미 아시겠지만 말이죠. 제 온라인 친구 중에는 포켓몬 고 게임을 근 3년 가까이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가 다른 포켓몬 콘텐츠도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게임에는 진심이라고 느껴지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스티커 모으기를 언제까지 할 생각인가요? 얼마나 오래 갈 애정인가요? 편의점을 순회하고 납품 차량의 뒤를 밟고 몇 배의 웃돈을 주고 심지어 1,500원짜리 빵에서 나온 스티커를 2, 3만 원에 사는 모습을 보면 모르긴 몰라도 상당한 애정인데 이게 보통은 한두 달 내로 식을 겁니다. 제 말이 비약인가 싶지만 우린 늘이 패턴을 지켜봐 왔죠. 우리 어릴 때 추억이니까 사고 싶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저도 여건 되면 한 개 정도는 사보고 싶네요. 그걸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죠. 금방 식을 감정이라도 유난 떨수 있는 것이고 말이죠. 잘못이랄 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오늘은 사람의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포켓몬을 딱히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건 현상의 흐름을 보면 아실 겁니다. 추억이라는 근거도 포켓몬 빵에만 적용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성향이 짙은 사람들은 앞선 허니버터 칩, 동물의 숲 같은 것에도 비슷한 태도를 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들이 매번 터지는 대란에 동참했음에도 그중 어떤 것도 좋아한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무엇을 좋아하는 것인가? 아마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뭔가 대세라고 하면 매번 거기 꼭 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자나 게임을 꼭 진정성 있게 대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어쩌면 저렇게 늘 쉽게 물이 들고 쉽게 유행을 따라갈까 그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나오는 것들마다 매번 그런 식이면 이게 사람이 심지가 없어 보이죠. 언제든 어느 곳으로든 휩쓸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누가 봐도 매력이 없습니다. 주체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 느낌은 언제 그랬냐는 듯싹 식어버리는 한두 달 뒤면 더 심하게 느껴지겠죠. 더 나아가서 그들이 바라는 것은 포켓몬 스티커 자체가 아니라 포켓몬 스티커의 진심인 못 말리는 나라는 이미지의 획득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난을 만들어진 광기를 인증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이죠. 여기서도 매력이 떨어집니다. 누구나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죠. 더 정확히는 남들에게 보여지고 싶은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미지를 위해 실은 관심 없는 대상을 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연출하고 또 그것의 의도가 너무나 투명하게 드러나니 주변 사람들은 피로감을 느끼죠. 그가 더 이상 궁금하지 않게 됩니다. 오마르 예삼. 매력 있는 사람들은 타인보다는 자기 자신과 훨씬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 이유로 사람의 색, 향기가 선명해지죠. 대세를 수용하기 전에 자신의 기호가 잡혀 있으면 그렇게 모든 유행에 동참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꼭 대세랑 반대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그거대로 무진장 타인을 의식하는 것처럼 보이죠. 유행에 금방 타오르고 금방 식는 사람들이 왜 매력이 없어 보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생각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